한 호주 2+2 회의 이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자 간 안보 협력체입니다. 그러면서 한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유사 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 측이 필라2의 분야에서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을 능력을 오커스 필라2 발전과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AUKUS, as you know, is a technology sharing agreement. It's not a security alliance. And Korea is obviously a country with deeply impressive technology where we do have shared values, where we have strategic alignment, and where we engage closely together. We already engage closely together in relation to technology. 공동성명에는 다음 달 열리는 서던 제커루 훈련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던 제커루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의 연합 군사 훈련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불법 자금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어제 열린 한 호주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국은 대북 독자 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해 오커스 필러2 참여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은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